22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대책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의 대응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병상관리, 예방접종률 제고, 집단발생시설 핀셋방역, 도민 참여형 방역을 5대 중점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의 정규직 및 기간제 인력을 확충하고 감염병 방역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을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이외에 위기시 중수본과 협의해 두 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세 번째로 최근 젊은 층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 제고에 집중합니다. 네 번째는 집단 발생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들이 공감 수용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참여형 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1일부터 22일까지 1,2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0대가 36.7%, 40대에서 50대가 33.3%로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1247TV였습니다.